저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미디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중에서도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가 저가 추구하는 미디어 관련 활동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시 6개 카드 중에 2개를 명지대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농어촌 전형이랑 교과 면접 이렇게 2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2개 카드 다 최초합이 돼서 명지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실습이나 이런 과목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서 재밌게 다니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습실도 굉장히 구비가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회나 촬영 또는 편집을 할 때 많은 장비들을 빌려서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또는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수시 2개 카드 중에서 농어촌이랑 교과 면접 총 2개를 지원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런 농어촌이랑 교과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농어촌 전형이라고 하면 입시 과정이 다르고 지원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농어촌 전형은 일반 학종처럼 준비하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점은 거의 없고요. 인원수도 두세 명 정도로 적어서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일부러 일반 학종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과 면접은 1차로 서류, 즉 생기부를 보게 되는데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반영하는 게 달라서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요. 2차로 합격하게 되면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데요. 면접 보사장에 도착을 하면 사전 질문지를 주십니다. 그 사전 질문지를 작성한 후에 면접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 사전 질문지는 교수님께서 관련된 질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쓰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면접에서는 제가 사전 질문지에서도 그렇고 생기부에서도 그렇고 방송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방송국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건 활동을 생기부에 작성하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와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연관지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 내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2.5 정도, 명지대학교 기준으로 2.5 정도 나왔고 이 정도 나온다면 여러분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지대학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다양한 학회나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학과 학회에서 특히 영상학회인 휘영과 언론학회인 MIC 그 외에 디자인이나 에펙트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학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경험들과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다양한 촬영 장비들을 만들 수 있고 공모전 또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미디어 학과를 오게 된다면 꼭 활동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지털 미디어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